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중에서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의 범위와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 100만원에 대해서 12%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1년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건 특별히 이것보다 좀 높죠. 15%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는요, 저축성인 경우에는요, 공제를 해주질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네, 보장을 해주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특징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험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보험 계약에 보험료 공제 대상 이미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이셔야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그 계약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원칙은요, 자기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보험자인 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 세액공제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도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그러니까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기본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요건과 그리고 세 번째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모든 세액공제의 기본 공통사항이고요. 소득 요건, 네, 충족 되셔야 되고, 나이 요건 또한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요건을 따질 때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가 보험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을 따질 때 이 보험료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료를요 X 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교육비는 세모고 그리고 의료비는 가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가장 좋은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보험료는 가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율도 이게 보시면은 12%짜리가 있고요. 15%짜리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액공제율이 가장 낮은 둘 중에 12% 적용을 받고 그리고 교육비하고 의료비 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낮은 12%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보험 계약자가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그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그 본인의 세액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봤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남편이 있고 그 맞벌이 부부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소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각자 연말 정산을 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텐데 남편이 계약자고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남편이 계약자고 피부양자, 피보험자를 부인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세액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인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자기가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를 부인으로 해서 남편이 돈을 불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남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인은 자기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 또한 자기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자가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각자를 계약자로 해서 각자가 지급을 한 다음에 자기의 소득공제를 받아야지만 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피보험자가 부인 단독이 아니라 부부 공동이다 라고 한다면 네,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제 아버지가 있죠. 남편의 아버지 만약에 부인이 남편의 시아버님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로 해서 돈을 불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아버님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님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즉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끔 가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공제에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를 하시거나 중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근로를 제공한 근로소득자 기간 동안에 지급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맞벌이 부부. 그리고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리스료. 자동차 리스를 할 때 그 자동차 리스의 구성에는 자동차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예, 가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 차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공제의 공통사항인데요. 회사에서 의료비도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험료도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요, 근로소득에 가산을 하게 되고 가산한 금액은 밑에서 세액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네, 가끔 가다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니까 근로소득에서 가산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가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또한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만약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혼을 하게 돼서 이미 지급한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납입이 어려워서 그 해약 환급금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네, 특별히 15%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장 기본 요건이죠. 기본공제 대상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납입 영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험이셔야지만, 예, 보장성 보험료로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은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